안녕하세요.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계속해서 신차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색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. 네, 정말 다양한 색을 여러분들 원하시고 계셨습니다. 자, 오늘 저렇게 첫 번째 화면에 넣어봤는데요.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검은색. 와, 뒤에 리어등.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뭐 빨간색 좋다고 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셨는데요. 네, 흰색도 괜찮죠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작업했냐면은 지금 휠, 타이어 휠을 바꿨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라이칸에서 빼와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썼었는데요. 오늘 이 차만의 전용 휠을 달았습니다. 이렇게 달았고요. 네, 아직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정을 해야 되고 캘리퍼도 달아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기존에 있던 휠하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곳은 슈퍼카 전시장입니다. 슈퍼카 전시장에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요. 여기 휠이 다른 두 가지를 갖다 놨습니다. 보겠습니다. 저 맨 첫 번째 있던 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테스트 삼아서 올려놨던 자동차 타이어죠. 휠이 저런 모양이었는데, 자, 요렇게 바뀌었습니다. 네,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? 요런 식으로 아직 광택이라든지 이제 색상 이런 것들은 좀 더 조정이 될 거고요. 네, 요런 디자인은 이제 처음입니다. 3D 운전교실 휠 중에서는. 여기도 뒷타이어도 요렇게 돼 있죠. 네, 아, 근사하네요. 자, 이제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남은 것들 많이 있는데요.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